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짱을 껴고 있는데 개인의 힘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서 시장 모습이 대체로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수급 상황 먼저 봐주세요.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일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관련된 종목과 섹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슷한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4월달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런 어닝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이 개인들의 신용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예탁금도 많이 늘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증시의 재료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개인이 워낙에 좀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고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그리고 지수 상승 측면에서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의 버블이 과매수가 있었던 지난 그 테마성 움직임 IT 버블 사태였 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큰 폭으로 올랐었던 점, 그리고 현재 2차 전지가 과매수로 접어드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수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비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은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이런 수급이 쏠리는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이제 약간씩 변화가 포착되네요. 따라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사고파는 리스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서서히 줄어서 매도 전환도 이 상태대로면 오후장에서 매수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외국인이 사는 종목, 가장 많이 사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IT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이 또 이런 리스트에, 매수 리스트에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소식이 아무래도 또 투자 심리를 건드리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크래프톤도 또 오랜만에 보네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사는 종목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금양이 1위네요. 와, 금양이 2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금양, OCI, 이마트, 한솔케미컬, 여기선 그룹핑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개별 종목별로 기관은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파는 종목 쪽으로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성향차가 좀 다소 크게 나타납니다. 기관은 좀 IT 쪽으로 팔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소 산업재 소재 섹터 이쪽에 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리스트를 쫙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형태가 상당히 좀 다르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특징주 알아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와 OC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SK 하이닉스는 전일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그대로 반도체 섹터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퓨어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반도체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OC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OCI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가
분할이 되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인적 분할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가운데서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OC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 인적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태양광형 폴리실리콘, 그리고 신규 상장사 OCI는 반도체형 폴리실리콘과 카본 소재 같은 소재 사업으로 분할이 되고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OCI의 전자 소재 사업부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분할 전에 매수를 하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태양광 모드의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지속하면서 본업단의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거래되는 주가는 PBR 1배 미만 0.5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에 핫해서 이쪽을 두지 않으실까 했는데 OCI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OCI 조금 더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코스닥 리스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는 비슷합니다. 보자면은 외국인이 지금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몇몇이 있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주반도체, 어버브반도체, 이런 반도체와 IT 관련된 종목, 바이오니아, 카나리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다소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보시면은 ISC라든지 심택, 두산테스나 IT 종목군들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파는 종목은 그동안 잘 나갔던 2차전지 쪽입니다. 외국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NF, 하이드로리튬 나란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매도 대응하면서 또 차익매물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시나요? 코스닥에서는 금일 LNF와 AD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즉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서 최근 들어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D 테크놀로지는 실적 성장과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팹리스 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LX 세미콘, 그리고 한달 전에 상장한 다람 테크놀로지까지 팹리스 업체들의 이런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4월 말에 IPO와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팹리스 섹터에 그런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인 LNF 같은 경우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노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LN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LNF 같은 경우도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 급등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테슬라에게만 양극재를 판매하면서 단일 매출처에 대한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반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 증납 공급을 통해서 마진율이 상승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네. LNF를 또 위너 종목으로 주셨어요. 다소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랐다, 그렇지 않다, 혹은 쉬어간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LNF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함께 했습니다.